아, 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4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이승열의 인간 파노라마 최초로, 천문학자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아는 인간 파노라마에서 천문학자는 내가 한 번도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천문학자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칼 에드워드 세이건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것이 이제 이칼 에드워드 세이건의 모습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1934년 11월 9일 뉴욕시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1996년 12월 20일 향년 62세로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62세로 사망을 했으니까 뭐 오래 살지 못했네요. 아,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겨우 60을 겨우 넘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래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말로 이 우리나라 그 말에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지 말고, 굵고 짧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굵고 짧게 사는 사람이죠. 세상의 천문학자로 이름을 남기고, 60을 갓 넘어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짧고 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력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 처음에는 인문학으로 출발했는데, 인문학에서 물리학, 물리학에서 천문학, 이렇게 전공을 바꾸어 갔네요. 아, 시카고 대학교 인문학, 시카고 대학교 물리학, 시카고 대학교 물리학, 시카고 대학교 천문학, 천체 물리학을 했다. 누구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제로드 카이퍼라는 교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조교수, 코넬대학교 행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던컨 천문학 및 우주과학 석좌 교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특별초빙연구원, 행성협회 공동설립자 겸 회장, 미국 항공우주국 자문위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 상을 받은 경력은 클럼프케 로버츠상, 나사 공로훈장, 퓰리처상 일반 논픽션 부분, 에르스테드 메달, 과학 대중화의 공로로 수여된 칼 세이건상, NAS 공공복리상, 배우자는 린 마골리스, 린다 잘츠만, 앤 드리안, 세 번을 결혼했네요. 이 사람도 여복이 넘쳐났는가 하여튼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천문학자로서 세계적인 그런 이름을 남긴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무 분야고 말이죠. 아무 분야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은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미국 내에서만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미국 내에서만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은 뭐 물리학이든 무슨 분야거든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길 정도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물리학을 그러면은 밥을 굶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천만에 그거는 평범할 때 얘기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물리학자라든가 천문학자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면은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 번씩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다섯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낳네요. 인구 증가에 참 보탬이 되었다. 아, 종교는 무종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개요,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과학 저술가, 과학에 관한 글도 많이 썼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한 명으로
20세기 후반 대중사회에서 천문학 붐을 일으킨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평생 과학서적만 30권 이상 저술했으며 그중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하다. 한편 천체 물리학과 천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명성과 달리 에덴의 용 같은 저서에서는 인류학이나 생물학을 다루기도 했다. 코스모스. 이 사람이 쓴 그 코스모스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 칼 세이건이가 쓴 코스모스란 그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언제 발행이 됐냐면 1980년에 발행이 됐고 작가는 물론 칼 세이건 우주론에 관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초판을 발행했을 때는 365페이지다. 365페이지니까 장수로는 한 160장 정도 되는 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13년에 발행한 것은 396페이지다. 그러면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으며 미래에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칼 세이건이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 있을 그 모든 것이 코스모스다. 우리는 코스모스의 일부이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80년 10월 10일 출간된 대중과학서적으로 천문학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돈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유명한 저서이다. 세이건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러분 천문학이나 이런 거는 참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겁니다. 코스모스는 무려 70주 동안이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었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학서적이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는 최근 미국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칼 세이건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 책을 써서 팔린 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니까 그 책을 써서 받은 인세만 해도 상당하죠. 1981년엔 최우수 관련 작업 분야에서 휴고상을 받기도 했다. 휴고상이란 건 뭡니까? SF 문학계의 권위 있는 상들 중 하나, SF계의 노벨상이라고 노벨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뇌빌려상과 더불어 막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SF 문학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리, 이 미래 뭐 추리 소설 이런 분야거든요. 상상 세계, 상상의 과학 세계 이런 거죠. 매년 세계 SF 월드콘에서 SF 팬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참고로 투표자들은 수상하기 적절한 작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상작 없음에 투표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많은 표를 받는다면 그 외에는 수상작이 없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이 상은 말이죠. 이 휴고상이라는 건 SF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SF 문학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휴고상이다. 이런 얘기죠. 2013년에 이 책은 앤드루 이언과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머리말이 포함된 세 판으로 재출간되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 닐 디그레스 타이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58년 10월 5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살 위네, 한 살 아래네요. 나보다 한 살 아래.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천체 물리학자. 이 사람도 그 천체 물리학자라는 거죠. 신체는 188.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브롱스 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버드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대학원,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자 헤이든 플라네타리움 박물관의 관리자로 천체 물리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양하는 대중과학 교육에 힘쓰고 있어서 관련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뭐 이러네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10대 시절을 보냈으나 17살 때 뉴욕주 이타카에서 저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타이슨의 언변 능력을 본 칼 세이건은 그를 자신의 학교인 코넬대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지만 닐은 1976년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석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천문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프린스턴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다가 뉴욕 헤이든 플라네타리움의 관리자직을 맡으면서 대중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유머 있는 과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 세이건은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에서 자문을 담당했으며 외계 생명체 탐사와 탐사 계획 등에 참여하고 천문학을 널리 알린 공로로 미 천문학회에서 상을 받았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코넬대학교 석좌 교수, 행성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이 업적 덕에 냉전 시절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주는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칼 세이건이 전문 용어가 아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과학자로서 최대한 진실에 따른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넣은 책이 코스모스이다. 책은 전 세계에 번역, 출판되어 천문학을 대중화하는 업적에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외계, 우주 외계 천문학자니까 당연히 뭐 외계 생명체 뭐 탐사 이런 데에 많은 연구를 쏟았고 책을 저술했고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 국회에서 미 의회에서 그 지원자들이 나왔었잖아요. 어? 외계인의 사체가 그 미국의 그 뭐 미국의 무슨 주에 그 뭐 지금 내가 여기에 신경 쓰다가 딱 막혀서 내가 나오지 않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네브라다주 하여튼 내가 뭐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딱 막혀서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겠는데 거기 뭐 51구역이라고 있다잖아요. 네바다죠. 네바다주 51구역에 거기 뭐 풀 같은 나무가 울창한 곳도 아니고 일종의 사막 같은 메마른 사막 같은 데에 51구역이 있는데 일절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접근 자체를 막는다는 거죠. 거기에 상당히 비밀구역화되어 있는데 누구도 거기를 출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네바다주 51구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람이 그 미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 51구역에 외계인의 사체가 보존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미 의회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논란이 벌어졌었잖아요. 그거를 이 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51구역에는 절대 외계인의 사체가 없다. 등등 부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거기서 근무한 경험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증언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외국에는 말이죠. UFO라고 요즘에 말이 나오잖아요. 외계인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외계인한테 납치당해 가지고 UFO 안까지 들어가 있다가 풀려났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응? 근데 내가 그런 증언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이거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51구역에 외계인 사체까지 보관하고 있을 정도라면은, 응? 그렇게 외계인과 접촉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UFO에 외계인한테 납치당해가지고, UFO 안에까지 가서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그렇게 외계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납치까지 당할 정도였으면은, 어? 외계인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어는 통할 수가 없죠. 어? 지구상의 언어와 외계의 언어와 어떻게, 언어는 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몸짓 발짓을 다 해가지고, 당신 외계인은 어디서 왔느냐, 어느 별에서 왔느냐, 어?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외계인한테 납치까지 당해 갈 정도고, 어? 심지어는 미국 네바다주 51구역에 외계인 사체까지 보관하고 있을 정도라면은, 어? 이 외계인들이 어느 별에서 왔는지 그거를 왜 못 알아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에? 지구인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별에서 왔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어느 외계인이 있다면은, 진짜 외계인이 와서 비행 접시가 추락해가지고 네바다주 그 51구역에 외계인 사체가 보관되어 있다 하면은, 그 외계인들이 사망하기 전에 무슨 이 랭귀지로 손짓 발짓을 다 해가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응? 어느 별에서 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니 그랬더라면은 지금쯤 어느 별에는 고등생명, 우리와 같이 아주 지능이 높은 고등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걸 벌써 알아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태까지 그걸 못 알고, 어느 별에 사람과 같은 고등생명체가 산다는 것을 왜 여태까지 못 알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에? 아니, 또다시 얘기하지만 네바다주 51구역에 외계인 사체를 보관하고 있을 정도라면은, 그 외계인들이 어느 별에서 왔느냐, 그거를 왜 여태까지 못 알아내고 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바다주 51구역에는 외계인 사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그 네바다주 51구역에 외계인 사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에 그 외계인 사체가 보관되고 있을 정도라면 왜 그걸 못 알아냈겠어요?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는지를 왜 못 알아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느 별에서 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참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 네바다주 51구역에 과연 외계인 사체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미국 정부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난 생각합니다. 이런 칼 세이건이 전문 용어가 아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과학자로서 최대한 진실에 따르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넣은 책이 코스모스이다. 책은 전 세계에 번역 출판되어 천문학을 대중화하는 업적에 큰 공을 세웠다. 차례 한국어판 기준,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코스모스라는 책의 한국
한국어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그 책에는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페이지 34 우주 생명의 부가 페이지 62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페이지 104 천국과 지옥 페이지 162 붉은 행성을 위한 플러스 페이지 216 붉은 행성이라는 건 이제 화성을 얘기하는 거죠. 플랜트 플랜넷이라고 했는데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그것이 페이지 274 밤하늘의 등뼈 뭐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별들의 삶과 죽음 영혼의 벼랑 끝 미래로 띄운 편지 은하 대백과사전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감사의 말 부록 참고 문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례별 주요 내용을 보면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이 책의 그러니까 차례대로 나와 있는 주요한 얘기들을 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죠.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현대의 과학은 고대 세계가 알고 있던 과학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 자료에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이가 빠진 듯 여기저기 뚫려 있다. 이 지극히 숭고한 전원의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면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천문학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철학자, 시인, 연극 평론가이자 수학자였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막대를 수직으로 꽂고 똑같은 시각에 시에네에 꽂힌 막대기에는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이를 토대로 지구의 표면이 곡선임을 밝혀냈다. 이후 수많은 선원들이 대항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식량 및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던 당시 마젤란 이전에 성공한 이는 없었다. 콜럼버스의 첫 항해 또한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과 매우 연관이 깊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의뢰 문화를 존중하고 개방적 성격이 인물로 지식 추구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는 대도서관과 부속 도서관이 있었고 이곳은 아홉 여신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있었다. 지금은 세라피움 하나만이 남아있다.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도 내가 언젠가는 인간 파노라마에서 한 번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그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을 하게 되려는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참 이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어? 뭐냐? 막대기를 똑같은 막대기를 수직으로 두 군데를 땅에다 꽂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땅에다 꽂았는데 한 막대기는 그림자가 생겼는데 한 막대기는 그림자가 안 생겼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지구의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둥근수로만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걸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이죠. 아니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딱 막대기를 두 개 꽂았을 때 한쪽은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기고 한쪽은 막대기에 그림자가 안 생겼더라. 그걸 가지고 지구 표면이 둥근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다고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평범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다음에 우주 생명의 부가 지구의 생물학은 철저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구 생물에게는 단 한 가지 생물학만으로 충분하다. 생물학을 음악에 비유해 볼 때 지구 생물학은 단성부,
다니엘 주제 형식의 음악만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말이다. 우주 생명이 들려줄 음악은 애로운 불피디 소리가 아니라 부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우주 음악에서 화음과 분류포함이 교차하는 다성부 대위법, 대위법 야식의 둔주곡을 기대한다. 10억기 성부로 이루어진 은하 생명의 부가를 듣는다면 지구의 생물학자들은 그 화려함과 장엄함에 정신을 잃고 말 것이다. 우주. 우주의 생명이 이렇게 이뤄내는 그 음악은 정말 웅장한 교향악이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화려함과 장엄한 음악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생물학과 역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면 틀림이 없다. 우리는 왜 우주를 연구하는가? 우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그 지구에서 사는 인간도 더 잘 아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가 아는 생물학은 지구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진화의 원리를 통해 다져졌음을 풍부한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서술하고 우리는 왜 외계 생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인다. 진상과 천상의 하모니, 케플러와 뉴턴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이 케플러와 뉴턴 이 두 사람도 참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과학 분야에 이런 천재적인 두뇌들이 많아서 가지고 그 우리 암흑에 휩싸인 그런 그 무지했던 지구를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이 과학 문명이 꽃피우게 된 것이죠. 케플러는 여기서 원 궤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신성한 기하학에 대한 그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영혼에 가해진 충격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서 최초로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서 신비주의가 배제되었다. 그는 마음에 드는 환상보다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 과학은 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비주의가 없어집니다. 신비주의가 깨집니다. 신비주의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신비주의를 없애는 것이 과학의 책임이 있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는 그 뭐 귀신이나 이런 걸 많이 그 믿었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이게 뭐 귀신 탓이야, 이 정도. 예를 들어서 200년이나 300년 전 사람만 해도 이 귀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조차도 이 귀신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종 임금이 무당을 그 궁궐 안에다 불러다가 구슬하고 그랬잖아요.
이 질령군이란 그 무당이 그래서 왕궁에 가가지고 이 고종임금한테 사기 쳐먹고 이 민비한테 사기 쳐먹고 이러면서 단물을 다 빨아먹다가 나중에 질령군이라는 그 무당이 그 사지가 찢겨 죽었잖아요. 그 대신들이 전현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저 왕과 왕비한테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한나라를 다스릴 임금조차도 귀신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뭘 하다가 안 되면 이게 귀신 탓이다. 어? 그렇게 한나라의 임금조차도 귀신을 많이 믿었는데, 그게 그런 귀신의 존재가 왜 깨졌습니까? 과학이 깨뜨린 거죠. 어? 과학이 귀신의 존재를 깨뜨린 겁니다. 귀신은, 여러분들 좀 재미난 얘기를 내가 해야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밝은 태양빛에 귀신이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진짜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귀신이 있다면은, 그 귀신은 밝은 대낮에 나타나겠어요? 아니, 밝은 대낮은 절대 못 나타나죠. 그럼 어느 때 나타나느냐? 사방이 어두워서 캄캄한 밤 12시, 1시.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냐? 어둠이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장막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암흑의 장막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면 아무것도 인간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포심이 생기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는 게 어떻게 되죠? 24시간 가로등이 켜지고 전기가 환히 밝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 귀신은 반드시 어두운 데서 이 인간이 이렇게 귀신이 있다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데 어둠을 전기불이 쫓아내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어? 인간의 의식 속에는 귀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참. 그러니까 200, 300년 전만 해도 이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 임금이란 자부터 이렇게 귀신이란 존재를 믿었는데 이 과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신비로운 귀신 뭐 이런 거를 다 깨뜨려 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는 마음에 드는 환상보다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물체가 떨어진 일은 태초부터 있었다.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사실은 까마득한 예적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 현상이 같은 힘에 따라 일어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었다. 이 장점은 점성술과 천문학의 비교를 시작으로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부터 케플러, 뉴턴의 천문학 연구를 보여준다. 천국과 지옥, 한줄 요약, 연약한 우리의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죽음, 세상을 깨뜨린 자가 되었느라. 바가바드 기타. 바가바드 기타는 뭡니까? 아, 바가바드 기타라는 것은 그 신두교 경전이라는 겁니다. 신두교 경전. 그래서 그 바가바드 기타를 보면은 뇌할 일은 오직 행동에만 있지, 결코 그 결과에 있지 않다. 행동의 결과를 내 동기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나 또 행동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결과가 좋고 나쁨을 동일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제2장 47절, 48절.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바가바드 기타는 산스크리트어로 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이며 인도인의 정신적 지침서이다.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는 인도 유럽어족 인도이란 오파 인도 아리아 어군에 속하는 대다수 인도계 언어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쓰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힌디어, 우르두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22개 공식 언어에도 산스크리트어가 포함된다. 산스크리트라는 단어 자체는 정교한, 잘 정돈된 이라는 뜻이다. 한자로는 범어라고도 한다. 범어. 이 산스크리트어란 말도 말이죠. 이 산스크리트어도 이것이 그 한의 소리 글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잖아요.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자들이 거의 다 그 소리 글입니다. 한글과 같은 소리 글이에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는 산스크리트어로 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이며 인도인의 정신적 지침서이다. 709절로 된 시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마하바라타의 일부분이었다가 힌두교의 중요 경전에 포함되면서 독립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루타라슈트라는 크루즈족의 왕권 계승자였으나 장림인 관계로 동생인 판두에게 왕권이 계승이 되었다. 하지만 판두는 왕에 오르고 나서 다섯 아들들을 두고는 일찍 죽어버린다. 이에 판두의 아들들과 원래 왕의 계승자였던 드루타라슈트라의 아들들 간의 왕의 쟁탈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드루타라슈트라는 판두의 아들들과 드루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의 전쟁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전쟁에서 판두의 다섯 형제 중 셋째 아르주나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간에 왕권을 이어받을 형제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게 우리 조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왕의 계승 전쟁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낀다. 자신의 친형제들과 연합해서 사촌들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아르주나는 차라리 사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때 아르주나의 마차를 몰던 마부인 크리슈나가 이런 회의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를 한다. 전쟁의 목적이 단지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너에게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그런 사명을 아르주나인 네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설교를 해나가는 과정이 바가바드 기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크리슈나, 예전에 내가 이 크리슈나에 관한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도 내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기존 질서 유지. 그 인도에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이 신분 계급제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말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인도 철학의 정신을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다. 행동을 할 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라는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행동에 관련해 마음을 흔드는 좋은 글귀들도 많다. 또한 바가바드 기타는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의 행위를 권장함으로써 속세에서도의 마음의 평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철학이며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인도 내에서는 불교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발전된 사상으로 보며 이를 인도 철학의 정수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특징들을 한번 그 특징에서부터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